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손레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IBM이 기업 시민으로서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사회,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사회에 참여를 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같이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BM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방금 그레이스 서 부사장의 소개가 아주 자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이 피텍이라는 프로그램은 IBM이 생각하고 있는 답지입니다. IBM의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더 많은 AI와 데이터의 전문가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기업과 또 우리 사회,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그 아이디어를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2020년도에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전 세계 시민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집에서 언택트라는 이야기로 디지털리 컨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었는데요. 요즘 택배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교류 현황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의 1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매년 발표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것, 유튜브를 보시는 시간,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 동영상 스트림을 보시는 거, 뭐 긴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짧은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시간 자체가 3년 전에 대비해서 봤을 때 월등하게 늘었습니다.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중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실제로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또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21세기는 데이터가 천연자원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보로 전환돼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 비율이 아직 채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매일 생산하고 소비하고 창출해내는 이 데이터들이 데이터가 아닌 정보로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이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아마 오늘 우리의 이 세미나를 있게 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IBM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2011년이 IBM이 창업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두 개의 커다란 이제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모두 생활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시고 계신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퀴즈쇼에 퀴즈를 푸는 선수로 출전을 해서 상금을 제일 많이 탄 우리 그 사람과 또 더 제일 많이 이기신 사람과 경쟁을 해서 크게 1등을 했어요. 이 왓슨 인공지능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냥 랩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를 알아듣고 또 그것으로 연산을 해서 또 추론을 해서 그것을 기존의 데이터들과 융합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이를 소개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던 한 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대두되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상황을 어떻게 더 잘 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인력들이 충분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피텍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대비됩니다.
피텍에 대한 설명은 그레이스서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해주셨죠. 저희가 201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뭐 200 몇십 개국에서 한 240개 정도 학교가 만들어져 있고 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졸업생들이 졸업을 했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한 다른 편으로 실제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의 니즈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한 60% 이상께서는 우리가 현재 기업에서 쓰고 있는 인력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조금 더 부족해 스킬이나 역량들을 조금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께서 지금의 현재의 교육 시스템만 가지고는 앞을 대비하는 거, 현재를 지금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을 대비하는데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신 분이 반 이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께서 이러한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고 또 양성하는데 기업 시민으로서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라는 것에 동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업의 포지션이 약간 뒤짐지고 있는 형태였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인재를 받아다가 잘 우리 기업과 맞는 인재로 해서 성장을 하는데 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 우리의 기업의 니즈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과 또 기술의 변화에 대해 IBM은 뉴칼라라는 그 컨셉 개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또 AI가 뭔가 사업의 기술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역량, 기술, 이런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군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버 시큐리티, 블록체인 전문가, 클라우드 전문가, IoT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에 필요로 인해서 많이 학습을 한 인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의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교육이 우리 또 우리의 기업이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우리가 필요한 인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교육계와 함께해서 실제로 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교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정부, 중앙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지금 현재 그 최고 회장으로 계시는 지니 로메티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뉴칼라 인재라는 인재들을 우리들이 양성을 하고 또 그러한 개념으로 그 관련된 직업군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뉴칼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인재, 실은 학력, 대학이나 뭐 이런 그 학교의 졸업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만들어져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 한번 볼게요. 저희 올해 2020년도 제가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 뉴딜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네 가지 큰 중요 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야를 보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2020년도 정부가 지향하는 바이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큰 투자를 해서 정부의 역량을
민간과 같이 함께 올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댐을 만들고 클라우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규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기술 중심의 리드가 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꽤 큰 금액을 그 투자를 할 것을 발표를 했었죠. 160조 정도의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거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한 190만 개 정도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그 일자리에서 한 몫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인력의 절대 부족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양성이 돼서 현재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주안점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2019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한국에 처음 피텍 학교를 만들었어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가 같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에 50여 명의 학생, 1학년에 40여 명의 학생이 현재 AI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현재 지금 저희 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M의 피텍 과 그 같이 동참해 주신 교원 그룹께서 명제전문대학교와 그리고 미래산업 고등학교와 함께 그 또 다른 한국형 피텍을 만드는데 시작을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으셨어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3년의 고등학교 과정과 2년의 전문대 교육 과정을 마치고 AI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급 전문 인력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AI의 한 축을 담당할 친구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피텍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육과정을 기업 IBM이 생각하는 전문가 역량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접합할 수 있을까 겹치는 부분 없이 심화되게 또 다양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모여서 저희가 5년 커리큘럼을 짰고요. 실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AI 전문 기술, 기술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실은 협업,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의 소프트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를 같이 공부하는 것을 저희가 커리큘럼에 집어넣어서 현재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IBM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산업체 파트너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의 향후 AI 인력 양성에 훨씬 더 많은 도움과 역할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두 장에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입니다. 뭐 멘토링이라든지 AI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AI 특강에 대한 부분, 뭐 교수님들도 모시고 전문가도 모시고 저희 스타트업들도 모시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BM이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AI 인력 양성의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교육 관련된 분들께서 아 저런 모형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또 이런 것들은 저 심화하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주신다면 조금 더 훌륭한 우리의 미래 인재 양성에 큰 풍부한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표하시는 우리 다른 기업체와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IBM의 피텍 모델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